하나니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없으면 진짜 저는 손 떨려요. 글리터는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레드로. 제가 듣기에는 에미레이트가 연봉이 높다는 소리를 두바이 경찰차가 페라리다?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씁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승무원 메이크업 3탄이죠? 바로 레드립이 너무 매력적인 에미레이트 항공의 메이크업을 오늘 같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에서 지난 4년간 비행을 했었던 전직 승무원 김제니입니다. 제니님께서 승무원으로 일했을 때 정말 잘 쓰던 제품들을 이렇게 파우치 채로 가지고 와주셨어요. 승무원의 파우치템 털어보면서 지금부터 메이크업 같이 시작해볼까요? 스킨케어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라운드 플래닛 24아워 시크릿 미스트 이거를 먼저 뿌려주네. 네, 맞아요. 안 나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제수가 들어가지 않은 미스트라서 약간 광고 같기도 한데 이제 기내는 굉장히 건조한데 물을 얼굴에 뿌리게 되면 금방 증발을 하고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타지 않은 미스트라고 광고를 하시길래 저도 한번 사서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오래 지속이 되더라고요. 네, 수분감이 꽉 차는 느낌? 이거는 위치화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미스트예요. 위치화젤은 점성이 더 리치한 제품이라고 해서 수분 채워주는데 좋고 모공 수렴에도 좋은 성분을 알고 있어요. 위치화젤 성분이 들어가 있는 네. 미스트를 일단 먼저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뽀뽀크림. 또 나왔다. 뽀뽀크림을 스킨케어 할 때 저는 립스틱을 바를 때 각질이 부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발라줍니다. 이게 멀티크림처럼 네. 사용할 수 있어서 다친 곳에도 바를 수 있대요. 오~ 네, 이게 연고 같은 건가 봐요. 만능 연고. 다음은 저는 스트로 크림을 수분 크림 대신에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르고 나면은 광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민낯에도 사실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윤광 크림. 발라볼게요. 기내는 되게 건조하잖아요. 네. 건조하지 않을 수 있는 스킨케어 팁이 혹시 있으신가요? 수시로 사실 기내에서 미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위치화젤 성분이 네. 들어간 혹시 그라운드 플랜 담당자님 아니시죠? 네.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한국 들어올 때마다 네. 꼭 쟁여야 하는 아이템 베스트 3가 항상 이 그라운드 플랜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없으면 진짜 저는 손 떨려요. 아, 너무 궁금하다. 궁금하시대요. 이제 다음은 셀퓨전시 레이저 선스크림. 이 제품 역시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구입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화장이 밀리지 않고 그리고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스크림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처음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보통 스펙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왜냐면 또 외양사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 국내에서는 항공 서비스를 전공했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경영학을 학사 전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4년차 호텔리어 또 재직 당시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싱가포르 오픈데이에서 에미레이트 항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키는 164입니다. 저는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큰 친구들은 정말 크고 사실 에미레이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에미레이트가 연봉이 높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대학교 때. 네네. 맞나요? 이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승무원 연봉이라는 것 자체가 픽스된 연봉이 아니라 개개인에 따라서도 다르고 비행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직급이나 그리고 연차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예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입 승무원 기준으로 10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항아로 한 300만 원 정도가 월급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월급은 그 외에 추가 수당이 포함이 되지 않은 월급이에요. 그리고 면세를 판매하게 될 경우에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금액도 역시 제외된 금액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에미레이트 항공의 약간 장단점 이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에미레이트 항공의 우선 장점이라 하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사인 만큼 전 세계 노선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그런 베네핏을 아직까지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기보다는
글쎄요, 단점. 좀 생각해보세요. 해외 근무? 네, 해외 근무. 해외 사람. 네네. 해외 그리고 한국 비행이 하루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질 때가 간혹은 있습니다. 간혹. 그럼 보통 얼마에 한 번씩 한국 오셨었어요? 근데 사실 정말 자주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 와서 저녁 먹고 다시 두바이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장으로 오지 못했던 기간이 6개월이었고요. 자주 오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들어가 줄까요? 네. 네. 베이스는 이 브랜드 좋아하시나 봐요. 이 브랜드가 트러블이 나지 않아서 좋아요. 피부과에서 아마 판매를 시작했었던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 역시 제가 한국 올 때마다 꼭 쟁여야 하는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저는 비비크림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장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비비크림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 메이크업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광 메이크업을 하고 갈 때마다 외국 승무원 친구들이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 왜? 그러면 어 너 지금 식은땀 흘리고 있어. 아 그러면 외국 분들은 좀 약간 매트하게 하고 네. 하이라이터를 빡 이렇게 네 주신다. 맞아요. 그 컨투어링 메이크업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되게 잘 발리네요. 손으로 발라도 맞아요. 잘 발리고 네. 자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약간 근데 딱 그 생긴 것부터가 약간 병원? 병원 느낌 나. 살짝 병원 느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비행이나 아니면 뭐 승객분? 저 같은 경우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비행은 그날 비행이 새벽에 출발하는 인도 비행이었었는데요. 브리핑을 할 때부터 사무장님들께서 인도 비행은 처음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에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승객분들께서 많이 탑승하신다. 그렇더라도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알려드려라. 그분들이 모르는 거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었죠. 근데 한 승객분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승객분께서 이 비행기에 몇 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도 처음 비행을 하시나 보다. 아 궁금하니까 네. 물어볼 수 있지.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이 비행기에서 이코노미 클래스에는 총 7명의 승무원과 1명의 시니어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손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말씀을 여쭤봤더니 무엇을 하나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인도에서 직접 만들어 오신 귀걸이를 승무원 한 명 한 명한테 다 선물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색조 해볼까요? 네. 일단 저는 넓은 면적부터 색조를 들어가기 때문에 쉐딩부터 들어갈게요. 쉐딩은 이니스프리. 네. 이렇게 해줘야죠. 단짠 단짠 피넛쿠키 네. 사용하십니다. 네. 우리 이제 에미레이트 항공 메이크업 해볼 거잖아요. 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에미레이트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레드립이 포인트 메이크업이라서 아무리 완벽하게 화장을 하더라도 레드립이 없으면 에미레이트 메이크업이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모든 사람 다 레드로? 네, 맞습니다. 오, 무조건 레드? 네.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하고서 이제 비행 갈 준비를 마치고 이제 두바이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한 상태였는데 핸드백을 찾아보니까 레드 립스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모든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비행 못 가면 어떡하지? 왜냐면 레드립을 안 발랐다는 거는 메이크업을 안 하고 왔다는 거니까 비행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아, 지나가는 승무원 잡고 그냥 레드립스틱 한 번만 발라달라고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막 가방을 찾아봤는데 진짜 가방 저 구석에서 제가 훈련생 때 사용하던 맥 루비오가 딱 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와 정말 살았다. 비행 갈 수 있다. 그때 이후로는 기내 파우치에 레드 립스틱을 3개씩 챙겨다니고 있어요. 네. 이제 다음은 섀도우. 네, 섀도우는 저는
어바 디케이 아마 시즌 1일 거예요. 굉장히 오래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아, 저 이렇게까지 많이 쓰신 분 처음 봤어요. 보면은 없어 없어 거의 다 썼어요. 최애템입니다. 최애템. 네, 왜냐면 비행 갈 때 이거 하나만 딱 들고 가면 사실 컨투어링 하는 거나 아니면 하이라이터 다 챙겨갈 필요 없이 팔레트로 다 끝냈던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 베이스는 이 색깔 네이키드 컬러로 눈두덩이 넓게 발라줄게요. 색깔 좀 진하네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진한 색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자체를 이렇게 시작해줍니다. 약간 한국식 화장하고는 좀 다르죠?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선명하고 그리고 음영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두바이에서 오래 사셨다고 했으니까 두바이 경찰차가 페라리다? 네, 진짜요? 두바이에 있는 동안 항상 제 친구들이 물어봤었어요. 그 캡처해서 막 보내주고 이거 실화냐?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실화예요. 진짜요? 네. 진짜 경찰차가 페라리? 네, 맞아요. 대박. 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두바이 거지는 부자라고? 아,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그게 어느 한국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떴었나 봐요. 가짜 기사였던 것 같은데. 아, 가짜. 두바이에는 사실 그렇게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수 없는 게 경찰분들이 상주를 하고 계시고요. 외국인이 80% 이상 거주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규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벌금 제도도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숙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그 사업을 길거리에서 구걸 네,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없는 나라예요 사실. 네, 경찰에게 바로 불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베이스예요. 다섯 번째 버크. 버크 컬러로 뒷부분에 이제 음영을 넣어줄게요. 아, 그리고 아까 한국 왔을 때 세 개 제품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는 맞아요. 미스트. 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셀피전시 제품. 셀피전시 제품들. 네. 세 번째는 뭐예요? 로드샤 마스크팩. 좋았던 마스크팩이 있다면? 그거 뭐죠? 파란 색깔. 네. 메디엔? 네, 맞아요. 아, 네. 쟁여갑니다. 다음에는 요. 여섯 번째. 네. 진짜 조금 남은 요거를 언더 하이라이터로 넣어줄게요. 다음으로는 색조 포인트로 이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요. 에뛰드 룩앤마이 아이즈 키싱 미 키싱 구라미. 저도 이거 있어요. 키싱 미 키싱 구라미 사용해서 이거는 저는 사실 손을 이용해서 손으로 네, 포인트를 줍니다. 올라가고 나면은 발색이 오렌지로 되기보다는 약간 브라운 계열의 옐로우?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센치한 트렌치 색상이에요. 그 뒷부분에 바로 들어가죠. 네. 손으로. 네. 이게 좀 더 오렌지색으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네. 네.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그 후에는 이제 눈꼬리에 네. 포인트로. 두 가지를 섞어서. 네. 눈꼬리를? 네. 눈꼬리 쪽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동자 끝나는 부분 발라주고요. 다음엔? 다크호스로 네. 아래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아, 아래 언더? 네. 다음 색상으로는 완전 까만색. 네, 이 색을 이용해서 아이라인 대신해서 그려줄게요. 확실히 외국 제품이어가지고 발색이 진짜 좋네요. 아, 그 네.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해외 제품들을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해외 제품들 중에서 좀 뭐 추천할 만한 제품 있을까요? 스님이 좋아하시는 바이오더마 제품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제품은 눅스 오일. 눅스 오일? 네, 눅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멀티 오일이라서 헤어나 바디에도 바를 수 있고 그리고 페이스에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보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가격 보고 정말 놀랐어요. 너무 비싸서. 네. 거의 막 두 배 이렇게 팔죠. 네네,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는 손댈 수 없는 제품들이구나. 오케이, 하고 다음. 다음으로는 애교살 만들어 볼게요. 근데 애교살도 사실 외국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느 날 애교살이 너무 예쁘게 잡힌 외국 친구랑 비행할 때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칭찬을 해줬죠. 너무 귀, 아이백 너무 예쁘다 말해주는데 나 이거 너무 싫어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딱
딱 느꼈어요. 아, 전 세계 만국 공통으로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추종을 하는 게 뷰티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외국분들 막 이렇게 광대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맞아요. 동양의 광대. 네. 특히나 제가 광대 부자거든요. 저는 이걸 없애고 싶어서 밤마다 맨날 마사지를 하는데 어떤 외국 프로가 이거 예쁘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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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칭찬이야? 아니면 욕이야? 그래서 애교살을 그려볼게요. 그려봅시다. 애교살은 이 버컬러 사용해서요. 다음은 이 하프 베이크드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을 채워줄게요. 이 아래에 펄 제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스틸라 제품 이런 글리터 많이 사용하시는데 에미레이트 항공에서는 글리터는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오. 저는 그냥 펄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약간 파티 느낌? 이런 거. 아 너무 네. 반짝반짝한 네 거. 너무 반짝반짝한 아이라인으로는 점막을 먼저 채워줄 건데요. 사용할 제품으로는 클리오의 1.5mm 슬림테크 펜슬 라이너 브라운 컬러입니다. 네. 네, 점막을 채워줬고 다음은 네, 언더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브로우 펜슬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동특이 전 어반 브라운입니다. 사실 여기는 라인을 정리해준다는 마스카라 해줄게요.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 1호입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하이라이터? 네.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아, 네. 저는 아이브로우 안 그리면 큰일 나요. 아이브로우 역시. 아이브로우 역시 이걸로. 네. 네. 이 네이키드 제품. 네이키드로 색을 채워줄게요, 먼저. 그 다음으로 네. 펜슬 이용해서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사용해서 네. 아이브로우 사용해서 눈썹 모양? 네, 모양을 잡아줄게요. 다음으로는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도 하이라이터도 이거? 오 대박!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 이거 무슨 색깔 사용하시나요? 네, 이 두 색상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하이라이터 브러쉬 이용하지 않고 아 손으로 네. 섞어서 그냥 포인트 찍어서 해줘. 그래서 미간에 찍어서 이렇게 살짝살짝 바르듯이 미간이랑 콧등이랑 이제 눈썹 아래에 이렇게 네. 세 군데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블러셔 해줄게요. 핫페이스샵의 파스텔 쿠션 블러셔 인디아 레드 색상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네. 앞쪽 볼 중심으로? 네. 앞쪽 볼 중심으로? 오,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그쵸. 네. 웜톤에 어울리는 코랄 펄이 들어가 있는 핑크예요. 예쁘다. 블러셔를 발라줬고요. 네. 어 대망의 대망의 립입니다. 립 제가 사용하는 레드 립컬러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셨었어요. 제 인스타그램 DM으로나 아니면 예승이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하늘 아래 같은 레드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색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포라의 이거는 1번 네 1번 컬러예요. 대박 1번 네. 진짜 새빨간데요. 한국에도 이제 세포라 들어왔을 테니까 이거 올라가는 시점에는 살 수 있겠다. 립 라이너를 이용해서 립 라인을 정리해 줄게요. 키코 메이크업 밀라노 제품이고요. 네, 이태리의 로드샵 브랜드 제품이에요. 네. 꼭 이 립 라이너를 써줘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레드립은 번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드 립스틱을 바르시고 나서는 항상 치아를 확인해 주세요. 저도 금방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살짝 먹었어. 원래. 이 메이크업 포레버 픽서 이용해서 유지시켜 줄게요. 분사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에다 뿌리고 저는 얼굴을 갖다.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이제 메이크업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에미레이트 항공 메이크업까지 해봤는데 어떤가요? 레드립이랑 이 모자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는 승무원이 되고 싶은 우리 예승이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진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는 길목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들겠지만 이루어진 그 모습만을 상상하면서 긍정의 힘으로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